사랑초라는 곡의 첫 부분을 들어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상당히 흐름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네, 이 시간에 전세중 시 김혜선 작곡 사랑초를 감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는 사랑초를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 가곡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대로 마치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듣는 듯한 그러한 다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의 곡을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부르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상당히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꽃에 대해서는 무례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가곡이 있으니까 사랑초를 찾아보니까 학명은 옥살지수로 되어 있고, 꽃 색깔은 보라, 분홍, 흰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초가 이제 흐린 날과 밤에 잎이 오그라들고 햇빛에 민감해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시인은 아파트 이제 베란다에서 사랑초를 키우고 있었는데, 밤이면은 잎을 접고 있다가 아침이면은 잎을 이제 활짝 펼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참 시도 중요하고, 네, 곡도 중요하지만, 네, 또 우리가 일상 생활의 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꽃을 보든 무엇을 보든 내가 사랑스럽고 또 그렇게 다정하게 바라보면 또더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사랑초. 살며시 눈을 뜨니 햇물이 살랑댄다. 밤새 꿈꾸던 잎 동그랗게 열어두고 사랑초 기지개 켜고 푸른 아침 맞는다. 지루했던 지난 여름 침묵으로 보듬으며 창가에 비춰지는 해님을 맞이하네. 펼쳐진 잎새 사이로 붉게 타는 얼굴이네. 수줍게 웃고 있는 가느다란 줄기 위로 바람이 갸웃댄다. 날개 펴는 먼 기억 그리움되어 창문 밖에 서 있네. 숨 가쁜 맥박 소리 창가에 걸쳐두고 꽃망울에 스며드는 해님 사랑 맞이하네. 청청한 잎 사이로 그 사랑이 익어가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네, 이 시어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니까 가느다란 줄기 위로 바람이 갸웃댄다 이런 표현들 참그 바람이 갸웃댄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갸웃댄다는 말이 이제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자꾸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울이는 걸 뜻하는데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날개 펴는 먼 기억 그리움되어 창문 밖에 서 있네. 아름답습니다. 네, 이 시를 보니까 이제 꽃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사랑초를 보든 무슨 꽃을 보든지 그냥 꽃을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그 하루가 참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의 행복이, 네, 우리가 평소 참 사소한 일이나 무엇이든지 늘 반복하던 그러한 일상의 일들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초를 들으시고 우리가 작은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맛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 전세중 시 김혜선 작곡 사랑초 소프라노 윤정빈이 부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웃던